속은 얼었네. 자, 안녕하세요. 땅파기 다리TV 입반사건 오장입니다. 예, 오늘 도자하고 오늘 같이 합심해 가지고 오늘 이 논을 합병밀 치려고 합니다. 예, 그런 작업인데요. 부지런히 해서 성과 있게 오늘도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초입에 언땅을 좀 내가 파줘야 도자가 팔 수가 있으니까 그 작업을 먼저 도자보다 내가 먼저 해줘야 될 것 같네요. 초입부터 좀 언땅을 걷어내주면 도자가 미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에 다 못할 것이고요. 근데 이제 상조 측에서 뭐 하루에 좀 해달라는데, 하루에는 틈이 없는 그런 시간 같긴 한데, 최대한 빨리 해서 이게 한 1300평 정도 되거든요. 네, 1300평 정도 되고, 지금 메꿔놓은 거 지금 3분의 1 정도 메꿔놨는데, 1200 정도 메꿔놨습니다. 이걸 합병밀 쳐야 되는데, 상대 측에서는 오늘 그냥 절반이 됐는데 해놓고 물러나실 때 같이 해주는데, 절반 해놓고 물러나실, 글쎄요. 상대 측에서 이렇게 원하면은 해줘야 되겠지만, 불러라시칠 정도의 그런 성과를 낼지 모르겠습니다. 일량이 좀 많은 편에 속해서요. 좋지 않은 마사라 그래도 많이 얼지는 않았네요. 이 정도면은 도자가 밀어서 충분히 팔 수 있습니다. 아직 예리한 데 관계로 제 굴착기가 시원스럽게 파진 못하는데요. 아하, 이 속은 얼었네. 그러니까 옛날 그 언땅 위에다가 그냥 얼마 전에 그게다가 그냥 분 모양입니다. 언땅이 그대로 막혔네요. 다시 돋궈가지고 그 땅이 얼었네. 근데 다행히 마사 부분 쪽에 뭐 많이 젖지가 않아가지고 심하게 얼지는 않았습니다. 이제 나중에 물라시 칠 정도의 뚝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뚝은 이따가 좀 좋은 옥으로 다 두툼하게 쌓는 걸로 하고 일단은 저거를 원땅은 좀 짓게 될 것 같습니다. 봄에 물러나실 쳐야 하니까
부분 두껍게 써야 합니다. 물이 안 넘치도록. 사용자측에서도 알려준 바 없었거든요. 원땅위에다가 돋봤다는 말을. 도화쪽으로 한 10cm 정도 걸어오게. 습니다. 도자 뒷바도 안 되고요. 네, 그리고 굴착기 제 뒷바로다가도 오늘 이거 일이 안 됩니다. 그래서 녹음을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철수를 하게 됐습니다. 네, 이런 일도 있어요. 한 3월 초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3월 초나 돼야 땅을 팔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60cm 정도 얼었는데요. 예, 도자 브레이드가 파먹지 못합니다. 도자리고 뒤에 닛보도 할 수가 없어요. 제 닛보도 조금씩밖에 안 떨어지니까 오늘 일이 안 되는 거예요. 오늘 대마입니다.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일도 있어요.
되니까. 아, 오늘 저는 구역이고요. 당연히. 그리고 도전은 길가 10만원 받고 선출합니다. 도전 사장님이 그나마 안 바쁘셔가지고 대마가 나도 흔쾌히 이렇게 가주시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협회 분이시고요. 네. 지역사회 분이시고 잘 아는 분이라 이해를 이렇게 구하게 됐습니다. 다행히 오늘 안 바쁜 날이라 다행입니다. 예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, 오늘 대마예요.